이렇게 꺼내는 사람 처음 봤어요. 그럼 어떻게 꺼내? 하나씩 하나씩 이쁘게 꺼내 이제 막 집어 던져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큰딸과 이번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작은딸을 둔 두 딸의 엄마입니다.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물휴지입니다. 제가 청결 상태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물휴지는 저한테도 필요하지만 저희 둘째 딸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걔는 화장실에 갈 때 항상 필요해요. 다른 누구보다도. 이거는 돈 주고 산 거고요. 이거는 식당에서 받은 거예요. 꼭 챙겨옵니다. 공짜로 준 거는 버리지 않게 합니다. 그 다음에는 휴대폰인데요. 제가 휴대폰을 꼭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저희 아이들과 떨어져 있을 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할 사람이 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과 떨어져 있을 때는 휴대폰을 꼭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. 남편한테 전화 오는 거는 무시합니다. 자식들한테 오는 전화는 무슨 일 있어도 받습니다. 동생이 가르쳐준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어를 들을 때도 좀 씁니다.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. 외국에 나가보니까 영어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. 죽기 전에 조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직까진 바람입니다. 시장 바구니인데요. 되게 조그맣죠. 근데 용량은 커요. 들고 다니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든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.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그때그때 넣어서 집에 들고 들어오면 왠지 환경 보호를 했다는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 가방에 들어있는 원래부터 들어있던 파우치인데요. 솔직히 여기다가는 뭘 집어넣는지 제가 잘 몰라요. 그냥 되는 대로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한번 뒤져봤다가 있으면은 좋고 없으면 말고. 제가 거울을 잘 안 들고 다니는 편인데 요새 와서 조금 갖고 다닙니다. 있으실 때 쓰는 용도입니다. 요거는 거울을 보면서 얘 뭐가 꼈을 때 제거하는 용도로 씁니다. 제가 쓴 있으시는 용도로 쓰는 제품 중에서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안구건조증이 좀 심한 편이라 갖고 다니면서 눈이 건조할 적마다 사용하는 인공 눈물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안경을 지금은 안 갖고 왔는데요. 안경을 갖고 다니는 편이거든요. 난시에다가 노안에다가 안경 두 개를 항상 갖고 다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안경에 좀 뭔가 좀 묻어서 안 보이면은 이거를 꺼내서 안경을 닦는데 정말 깨끗하게 잘 닦입니다. 한번 꺼내면은 용량이 좀 커요. 그래서 안경도 닦고 안경 두 개 다 닦고 남으면 핸드폰도 닦고 핸드폰이 다 닦고 나면은 남의 핸드폰도 닦아주고 닦았습니다.